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처음 비대면 예배가 권장되었을 때 한국 교회의 삐걱거린 대응이 도마에 오르면서 개교회주의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개교회주의가 한국 교회 전반에 뿌리내리는 동안에도 우리 교회만 신경 쓴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코로나19를 계기로 드러난 한국 교회의 과제를 점검하는 굿TV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오늘은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개교회주의를 짚어보겠습니다. 교회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한국교회를 둘러싼 사회적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교회주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천주교나 불교가 나름 좀 일사불란하게 발빠르게 대응하는 데 비해서 개신교는 좀 그렇지 못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실 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역사교육과 김중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름터교회 신광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온생명교회 안재경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조성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개교회주의란 무엇인지, 한국 교회에서 왜 개교회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조성돈 교수님, 개교회주의가 무엇인지 또 한국 교회에서 지금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교회주의는 개신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회가 이제 처음 나타난 게 이제 종교개혁으로 보면 교황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카톨릭교회 교권주의에 대한 반발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교황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신부까지의 그 구조를 좀 무너뜨리고 오히려 각 공동체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목회자를 청빙하는 제도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부른 거죠. 공동체가 있고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목회자를 부르는 아주 특별한 구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결국 유대교의 그런 교권주의에서부터 탈피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기본적으로 지역교회, 한 교회, 교회에 그 중심을 둔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개교회주의가 그렇게 문제가 됐던 것은 결국 교회 성장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급하게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개교회주의가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교권주의가 있었던 다른 종교들은 이 움직임, 세상의 변화,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 반응하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데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를 완전히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교단 색깔보다는 개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대형교회가 오히려 한국교회를 규정하고 교단을 규정할 수 있을 만큼 큰 역할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교단이나 노회나 지방회나 이런 데서 개교회에 대한 지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대형교회가 오히려 더 큰 역할을 가지고 교단에 더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교회주의 덕분에 교회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한국교회라는 공교회 개념이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 하나하나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다른 교회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생겨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중락 교수님, 지금 좀 잠깐 우리 조성동 교수님께서 좀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개교회주의로 나타나는 현상들, 두드러진 현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국교회에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개교회주의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교회주의는 교회의 통일성을 무너뜨린다라는 위험성이 있고요. 둘째는
교회의 보편성을 또 무너뜨린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회별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각하죠. 같은 노회 내에서도 사례금이 양극화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교회는 한 몸이라고 하면서 또 하나는 옆에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뭐 교단만 다르면 이건 다른 종교로 보고 있는 그런 현상들, 교회마다 그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자기들이 세습하는 논리 가운데 하나가 개별교회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도 보면서 참 문제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관련된 교회마다 바벨탑 쌓기를 하고 있죠. 모든 것을 자기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 교회 이름으로 선교, 교육, 복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커져야 되죠. 대형 교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누구도 이 건드릴 수 없는 권력이 되어버렸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만은 이 개교회주의 때문에 대외적으로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데 전혀 협력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대처에 대해서 중앙에서 뭔가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지휘부가 없는 그런 혼란한 상황을 이번에 보여줬죠. 네, 아마 이 개교회주의에 관해서는 목회 현장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두 분께서 훨씬 더 실제적인 그런 경험이나 또 사례를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신광훈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교회주의하고 개교회 중심주의는 좀 다릅니다. 개교회주의는 지역교회의 자율성, 더 나아가서 신앙의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개교회 중심주의는 뭐냐? 개교회 안에 자원과 권한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개교회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개교회가 임의로 처분하는 태도, 이게 개교회 중심주의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타자를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 이 교회의 본질이 망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개교회 중심주의 하에서는 치리의 권능이 무너집니다. 이 치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면역 체계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치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공권력과 같은 폭력으로 교회를 치리하기도 했습니다만 원래 치리의 본질은 소속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개교회 중심주의 하에서 예를 들어서 A교회의 성도나 목사가 살인이나 강간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치리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B교회로 가서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비교회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앙적, 신학적 연대가 무너지다 보니까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이제 백혈병이나 에이즈 같은 그런 병을 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병에 걸려 있다. 세 번째로 교회란 뭐냐? 교회란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보기 전에 예고편 통해서 영화 본편이 뭔지 이렇게 상상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어? 하면 교회 와서 봐. 그때 보여졌던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개교회가 자기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 자원과 권한을 처분하다 보니까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게 사랑의 나라는 무슨 사랑의 나라겠습니까? 예고편이 보이지 않으니까 전도와 선교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선적인 단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공교회성이 무너지고 개교회 중심주의가 오면 교회의 본질이 무너진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개교회주의를 개교회주의와 개교회 중심주의로 나누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셨는데 우리 안재경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개교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요. 교단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단에 있는 여러 기관, 심지어는 신학교보다 더 중요합니다. 개교회가 주님의 몸이고요. 지역에서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전체 교회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또 시위하는 장소이죠. 그런 면에서 개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신교회의
개교회주의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과 교회의 모습에서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예를 들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 해탈은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이 모든 욕망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도를 하고 노력하면 해탈이나 또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어떤 식으로 미화한다고 할지라도 개인주의적인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성도를 떠나서 성도의 교제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한다. 요즘 탈교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기독교의 구원을 불교적인 구원으로 나 혼자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만 잘 맺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교회까지 들어갔고 그게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개교회주의로 또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은 교회 안에서 전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것. 이것이 또 세상에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날 때에 이 세상에도 구원이 아름답게 전달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개교회주의가 오히려 교회 본질이나 구원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조성동 교수님, 이런 개교회주의가 장로교회만의 두드러진 현상인가요? 아니면은 한국교회 전반적인 현상인가요? 장로교회가 이제 두드러진 거고요. 네. 그리고 한국교회 자체가 장로교회가 다수를 이루다 보니까 이제 모습이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이 개교회주의는 아무래도 개신교 전체적인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나 대부분 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특히 개신교가 이제 두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칼빈주의가 이제 루터주의가 있는데 루터에 기반된 데들은 고 교구제 비슷한 모양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없는데 칼빈주의는 뭐 기본적인 교리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교회 구조 같은 것까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희들한테 한국으로 들어온 게 그런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거는 이제 발전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도 많이 발전을 했지만 실은 교회도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끼리 발전된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분열의 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 교단만 해도 뭐 200개, 300개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냥 교단도 그렇게 흩어지는데 공교회라는 걸 주장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최근에도 유력한 교단 두 개가 합쳤는데 저희가 옆에서 보니까 교단 두 개가 합쳐서 한 교단이 됐는데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다섯 교단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분열되어지고 깨어지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단이 중심을 못 잡아준 영향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교회가 성장을 하면 모든 게 선이라고만 이해했었고 양적 성장이 교회의 목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놔서 전도가 교회의 최대의 목적이 되고 성장이 선이라고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형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한국교회가 그동안 교회 성장을 폭발적으로 이룬 것 상당히 의미가 있고 뭐 세계에서 몇째 가는 교회가 뭐 10개 중에 5개가 한국에 있고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자랑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걸 절대적 가치로 놨었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봅니다. 네. 뭐 한국에서 교회 하면은 대부분이 장로교 이렇게 우리가 대별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중락 교수님, 특별히 장로교에서 나타나는 이 개교회주의의 특징이라든지 또 현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조성돈 교수님께서 우리가 한국의 장로교회가 이 개교회주의가 좀 더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사실은 굉장히 그 말이 안 되는 현상이죠. 교회의 단위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크게 두 범주가 있었습니다. 침례교 계열은 주로 이 교회의 단위를 개교회로 봤습니다. 반면에 장로교는 노회가 교회의 단위인 교회입니다. 따라서 장로교 내에서는 개별교회는 교회의 단위가 아니고요. 교구교회라고 해서 한 노회가 교회고 노회의 교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즉 장로회 줄여서 노회가 되겠죠. 노회가 교회의 단위고 노회 아래서 모두 존재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즉 개별 교회가 책임을 지는 구조를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게 장로교회 구조입니다. 따라서 개교회주의는 장로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는 아까 우리 조 교수님 말씀대로 이 장로교회에서 개교회주의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한국에 제대로 된 장로교회가 들어오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자는 한국에 장로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름만 장로교회지.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대다수가 장로교회니까 왜 장로교회가 이렇게 자기들의 본질과는 다르게 기본 원리와는 다르게 이렇게 개교주의로 흐르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진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교회주의는 개신교회의 어떤 정체성이다. 아까 우리 조성동 교수님께서 종교개혁 얘기하시면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개교회주의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재경 목사님, 이 네. 개교회주의를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 이걸 종교계의 어떤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서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교회주의가 우리 개신교회의 본질이라거나 또 근본 정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혁자들은 교회를 분리한 자들이 아니거든요. 로마 가톨릭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개혁자들을 비난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다. 근데 이제 개혁자들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 교회의 교제에서 스스로 박차고 나와서 뭔가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이제 늘 고백하는 것이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나는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믿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가톨릭 교회 하면 로마 가톨릭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로마 가톨릭이 가톨릭이 아니라 사실 가톨릭은 보편적인 교회다. 어디에나 있고 예, 복음이 총체적이기 때문에 그 총체적인 복음을 누구나 차별 없이 믿을 수 있는 그 교회가 이 땅에 있다라는 고백인데 그 앞에 로마자가 붙으면 사실 가톨릭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개혁자들은 오히려 우리가 가톨릭 교회다. 왜냐하면 공교회성으로 우리는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분파주의 운동이거나 개교회를 중심에 세우기 위한 그런 분산 작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서서 하나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라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교회 중심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사실은 드는데요. 우리가 현재 지금 일어나고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개교회주의라고 정의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어쩌면은 아까 우리 신강훈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개교회 중심주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게 더 올바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김중남 교수님 그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교회주의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무형교회 즉
보편교회로서의 교회가 있고요. 또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가 있죠. 가시적 교회가 있는데 정규교육 이후에 이 가시적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에서 두 가지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러 회중들이 있겠죠. 도시 내에 이 회중들을 합쳐서 하나의 교회로 봐야 된다 라고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중은 그 연합체, 이 연합체를 장로교에서 노예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도 아래 있다 하는 입장이고요. 이런 입장들은 주로 관료적 종교개혁을 한 국가들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관료적 종교개혁이라 하는 것은 종교개혁 자체가 국가 세속 정권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난 종교개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국가교회 제도를 도입한 교회에서 주로 많이 나타난 시각이고요. 회중이 바로 개별 회중이 교회다. 그래서 각 회중별로 최종적인 목소리를 가져야 된다. 각 회중이 노회라든지 연합체에는 그냥 좋은 기구 또는 회비체 또는 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하나 그냥 단체에 불과한 것이죠. 이런 집단들은 주로 이제 급진적 종교계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로 제세례파와 같은 그런 교파에서 많이 일어났죠. 나중에 이들이 이제 침례교의 사실 조상들이 되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이 두 학파, 즉 두 시각이 격돌하게 된 것이 바로 17세기 중반에 있었던 잉글랜드에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총회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 장로회파 그리고 독립파 이 두 파가 격렬하게 싸움을 붙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장로회파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교회는 교구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즉 교구교회는 하나의 회중에 불과하고 여러 개의 그 인근에 있는 회중들이 합쳐서 그것이 바로 교회다. 연합체가 바로 그래서 노회가 교회다. 장로회 교회 정부라는 문서에서 그걸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여러 개의 회중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의 교회인 그 장로회의 지배 아래 있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개의 교회가 있었지만 하나의 교회 아래 있었다. 이걸 헌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회중이 교회라는 시각은 계속 살아남았고 영국에서는 이것이 비국교도 전통으로 정착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미국에서는 남침례교도 같은 그런 교단이 이런 입장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김중혁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이 개교회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여러 과정과 다양한 환경의 어떤 영향들 이런 영향들이 이어져서 지금 현재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신광훈 목사님, 지금 김중락 교수님께서 그 개교주의의 역사적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덧붙일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그 유럽에서 지역교회의 자율성은 항상 위태로웠습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는 지역교회 위에 로마교회 같은 상위의 교회가 지역교회를 컨트롤했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의 뭐 위클리프라든지 체코의 그 얀후스 이런 사람들이 교회개혁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로마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은 부관참시하고 한 사람은 화형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상위의 교회가 지역교회를 통제하다 보니까 지역교회 자율성과 함께 신앙의 자유마저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영국의 그 성공의 국교회 같은 경우는 국가에 의해서 지역교회가 이제 통제를 받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김중락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항의한 사람들이 아나베티스트 그룹, 재침례교회 그룹이죠. 그리고 침례교회 그룹. 이런 데에서 이제 지역교회는 상위의 교회나 국가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직접 통치받는 신앙 공동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본래 그 개교회주의의 그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주장이 유럽에서는 잘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유럽의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완전히 이제 판도가 바뀌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로마교회 바티칸도 없고 국가가 지역교회를 통제하지도 않고 하지만 이제 미국교회는 새로운 상황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적 정신이에요.
미국적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의 자유에 대한 무한한 긍정. 요게 이제 미국적 정신이란 말이죠. 이 미국적 정신에 의해서 지역교회가 자율성을 갖는 것을 넘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모든 걸 다 개인의 자유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교회와 교단도 자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성도들도 자유. 다 자유에 맡겨버리게 됩니다. 맡겨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시장 원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교단뿐만 아니라 가톨릭, 성공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뭐 이런 교단들 뿐만 아니라 몰몬교, 여호와증인 같은 이단, 더 나아가서 뭐 불교, 무신론 이 모든 것들을 다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야말로 무한한 선택의 자유가 열려버리게 된 거죠. 요거를 이제 피터 버거 같은 사람들은 시장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게 자본주의의 그 시장의 그 논리 이게 이제 종교 영역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조차도 이 영향하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결국은 침례교회랑 비슷하게 된 베프티스티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침례교회화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이러한 그 미국의 자유의 정신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가톨릭을 선택할 때 개인이 가톨릭을 선택한다는 것은 전체 가톨릭의 역사나 신앙이나 전통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미국에서 개신교회는 개교회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개의 교회 중에서 이 교회를 갈까 저 교회를 갈까라고 하는 선택이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교회 그 개신교회에서는 시장의 논리가 지역교회 영역까지 침투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고스란히 한국 교회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바로 미국의 이러한 자유정신과 더불어서 그리고 시장 논리와 더불어서 한국 교회의 독특한 토양과 환경이 이 개교의 중심주의를 지금과 같은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어쨌든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상위의 개념의 교회에 의해서 지역교회들이 통치되었던 그런 가톨릭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개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운영되어져 온 정신이 원래의 개교회의 또 종교개혁 정신이었는데 이것이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미국적 상황 이 자율이라는 상황, 이 자율이라는 상황이 결국은 시장 상황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이제 무한 경쟁의 상황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한국 교회로 넘어오면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부정적 영향에서의 어떤 개교회주의가 탄생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개교회주의가 네. 개교회 중심주의로 이렇게 퇴락하게 됐는데 네, 네. 어디에서 선을 끊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 과정이 연속적이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교회주의가 개교의 중심주의로 넘어온 어떤 모멘텀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네네네. 예, 금방 김중락 교수님 말씀을 이어서 좀 해보자면 저도 이제 종교개혁의 정신, 우리 개신교회가 이제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이제 탄생한 교회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은 분파주의 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된 교회를 분리시킨 분파주의 운동이 결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의 교회가 여러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분열의 원죄를 종교개혁이 스스로 안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계속 핵분열처럼 수많은 교단으로 신 목사님 지적하셨듯이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개교회주의가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재미있는 것이 제가 최근에 칼빈 선생님의 논문 하나를 보았는데요. 1543년에 쓴 논문인데 논문 제목이 교회개혁의 가능성 또 교회 개혁이 왜 필요한가라는 이제 주제였는데 거기 보면 교회 일치에 관해서 말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 가톨릭에서 밀어내가지고 새로운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러면 여러 교회로 계속 남아있을 거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이 저들을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저들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인데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만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라는 것이 이 세상에 분명하게 전달이 되는데, 그러면 나누어진 교회가 일치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그걸 깊이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에게 비유하면 사람의 몸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일치의 조건이 영혼은 예배와 교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눈에 잘 보이지는 않는 부분일 수 있죠. 그러나 몸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몸이 뭐냐? 교회 일체의 조건으로서의 드러나는 형태를 가진 것은 성례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또 같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일체의 조건이고 또 하나는 교회 통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로마교처럼 감독 제도로서의 통치가 아니라 직분자가, 목사, 장로, 집사가 성경적인 원리로 직무를 잘 수행할 때에 그 통치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사실 교회 분열 운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 일치 운동, 공교회성 회복 운동이라고 오히려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종교개혁을 이제 기본적으로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 실은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권주의에 대한 반발이고, 그것의 결과가 그 각 공동체 중심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교회라는 것을 우리 사도신경에서 믿는 이들의 교제라고 할 때 그게 믿는 이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교회를 봐야 되는데, 아마 그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뭐냐면 기존 교회들은 점점 교권이 강화되면서 이 서열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교황 밑에 추기경, 추기경 밑에 감독 밑에 일반 사제, 그 밑에 수도사, 심지어 뭐 문 여는 사람 따로 있었고. 그래서 카톨릭교의 기본적인 이해는 공동체라는 이념보다는 이 사제 중심의 라인이거든요. 사제가 교회를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해가 뭐냐 하면 사제가 있어야 감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인 이해는 뭐냐면 사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동체가 있느냐.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기 위해서 청빙을 하는 거죠. 목사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각 공동체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정신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간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도 우리들한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임 목사가 되면 3년이 되면 목사직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면직을 시키죠. 공동체 우선입니다. 이게 저는 그 우리 한국교회나 이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율권이라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바뀝니다. 뭐냐면 교회 성장 시기 때 감리교가 그전에는 목사를 파송했습니다. 공동체로. 감독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파송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교회 성장의 걸림돌인 거예요. 각 교회에서 너들끼리 열심히 해봐라 하는 이 장로교 형태를 보니까 10년, 20년 있다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거든요. 감리교도 이걸 풀었습니다. 파송제를 풀어버리고 청빙제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왜곡시킨 거고, 갑자기 공동체가 이기적인, 배타적인 공동체가 돼서 성장만 최고라는 가치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요즘 보면 교단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냥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장로교 순복음파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교단은 장로교인데 가서 목회하는 걸 보면 다 순복음입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한 80년대, 90년대 우리가 보면 소위 얘기하는 세미나입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핵심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중심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흩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명분을 잃어버린 세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교회만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발전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을 했었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다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제 없어진 거죠. 이기주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기본적인 교회가 모여라, 헌금 내라, 건축하자 이 구조로 네? 모여라 돈 내라 건축하자로 이 구조로 가다 보니까 자꾸 이 쳇바퀴만 도는 이런 형태로 좀 변질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국교회의 개교회주의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토론을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종교교육으로부터 아마 거슬러 올라가서 이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은 간단치 않은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에 도달하게 되고 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대에 세상의 도전을 받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복음의 빛을 발하기를 소망하는 굿TV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오늘은 한국 교회의 개교회주의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가운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의견들을 주장하는지 의문이에요. 대형 교회도 많은데 저희 주변에 보면은 작고 가난한 교회들도 되게 많잖아요. 이런 빈부격차가 있는 게 많이 신기한 것 같아요. 교회를 규모로만 판단하게 돼서 좀 아쉬워요. 큰 교회라고 해가지고 뭐 자랑스러워할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는데 너무 그 경쟁하듯이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를 규모로만 판단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예전에 길거리에 보면 전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전도하시는 분들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교회 이름이 적힌 물티슈 같은 거 나눠주시면서 교회에 와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마음인지 이해할 것 같은데 믿지 않는 분들이라면 일반적인 교회 홍보처럼 보일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한 지역에도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주변 교회와는 교류도 별로 없고 교단이 다르면 관심조차 없는 점이 아쉽죠. 그래서 연합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개교회주의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조승동 교수님,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또 교회 일치를 위한 노력은 없었습니까? 그동안 뭐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은 잘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전통적으로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NCCK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기총이 그 역할들을 꽤 오랜 기간 해왔는데 약 10여 년 전부터 이제 한기총이 자리를 못 잡게 된 거죠. 흐트러지면서 최근에 이제 계속 분열되고 합치고 이런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교회성을 보여줘야 되고 연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 연합 기간이 중심을 못 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분열을 일으키고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에 오히려 분열된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고 나니까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결해야 될 단체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런 데서 역할들을 좀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나 한국교회 총연합, 한기총이 아니라 한교총 쪽에서 그래도 정부와 대화를 하고 뭔가 이렇게 그 방법들을 찾아 나간 거죠. 그동안 뭐 교회 모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규칙들을 뭐 1단계는 어떻게 하고 2단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단계별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건 그런 것을 정한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정부 쪽에서 항상 고민했던 게 제가 듣기는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불교는 누구를 찾아가면 된다라는 게 되는데 개신교는 하나를 만나서 해결이 안 되는 그 한쪽 찾아가면 이쪽에서 또 뭐 그렇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가닥을 잡은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도 그 한국교회가 의미 있었던 거는 뭐냐 하면은 봉사단체들은 연합이 잘 됐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봉사단 같은 경우는 교단을 뛰어넘어서 이런 활동들을 같이 잘 해왔습니다. 거기에 하셨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구호처럼 말씀하시는 게
교리는 우리를 분열시켰지만 봉사는 우리를 연합시킨다. 멋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이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우리가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일치를 보여줬다라는 건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는 있지만 실은 다르게 또 하나 봐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한국교회 구조가 지금 80%가 미자립 교회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정확한 통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살펴봐도 한 80% 정도는 미자립 교회인데 그럼 80% 미자립 교회가 안 없어지고 어떻게 남았느냐 보면 결국 20%가 서포트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20%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너무 많고 남을 서포트할 수 있을 정도 되는 교회를 한 10% 정도? 이 10%가 80%를 버틸 수 있도록 또 도와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코로나 상황 딱 되니까 작은 교회 임대료 내주기 운동이 아주 크게 번졌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공동체 의식들이 없진 않다. 그런 모습들을 좀 더 발전시켜야겠다. 앞으로 더 이런 거에 대한 반성들이 이제 끝까지 이제 와봤으니까 반성들이 좀 일어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한재경 목사님 또 다른 측면에서 개교회주의를 개교회주의의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건 없을까요? 저는 개교회들이 자립할 뿐만 아니라 조직교회가 되고요. 그 자립과 조직교회가 되는 것은 다른 측면이거든요. 자립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을 하는 것이고 조직교회는 직분자가 제대로 서서 특히 이제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로를 잘 세워서 그 교회를 돌아보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립할 뿐만 아니라 조직교회가 되어서 모든 개교회가 자립하고 조직교회가 되면 개교회주의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당장 힘든 부분이고요. 금방 이제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서로 도와야죠. 저는 이제 복음의 근본 정신,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우리가 혼자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다. 혼자 노력으로. 그리고 어떤 특정 단체,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도 없고 같이 생존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이것은 교회 생태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몸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모든 지체가 다 서로 연합해야 그 몸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다. 내가 속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도 무너진다. 그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교인들이 늘 하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개척교회를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듣는 이야기일 텐데 사실 지금 상황은 우리 교회가 잘한다고 교회가 성장하거나 잘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교회가 잘 되어야 우리 교회도 잘 됩니다. 다른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어야 우리 교회도 살아남습니다. 예, 특별히 예. 십자가 정신을 예, 예. 가지고 서로 돌아보는 그런 예. 과정이 있어야 예. 사실은 이 개교회주의 예. 이런 것들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우리 김중락 교수님께서는 어떤 제안을 좀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기왕의 한국 개신교회는 압도적 다수가 장로교 교회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상황을 우리가 근거로 좀 제안을 하자면 원래 이제 장로회 교회가 이런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노회가 지금은 장로회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유명무실하죠. 거의 뭐 아무 개별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따라서 노회가 개별 교회들에 대한 감독권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의 가장 핵심은 노회의 기능 가운데서 시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찰.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 시찰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개별교회 시찰할 때 노회원들이 가서 그 교회 교인들 같이 예배드리고 노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까지도 다 해결해주고 또 감독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한 몸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만들었는데 오늘날은 그게 전혀 사라졌습니다. 시찰 통해 가지고 노회가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건전한 설교를 하는지 아니면 뭐 또 그 교회에서 건전한 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그 교회가 그야말로 교회로서의 그 구제에 참여하고 있는지 또 목회자가 굶진 않는지 재정이 바로 집행되는지 뭐 이런 것을 시찰 통해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교회 시찰은 안 하고 맛집 시찰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관광 시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로교회입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것부터 우리가 회복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교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래서 장로교회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조승동 교수님, 만약 교회가 공교회성을 회복한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공교회로 회복된다라는 것이 참 딜레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합체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우리가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단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이러면 의미가 있을 텐데 지금 교단들 보면 편안한 교단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싸움이 있거나 뭐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면 연합해서 가야 될 곳이 없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의미 있게 보는 건 뭐냐면 동협의회 아니면 구단위의 구협의회 이런 교회 협의회들이 역할들을 실제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서 누굴 도와줘야 되는데 그 범위가 넘는 사람들을 소위 얘기하는 차상위 계층 이런데 도와줄 때 교회 협의회 교회 쪽에 동협의회에 보내주면 협의회에서 기꺼이 돕고 이런 활동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데들이 한두 군데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이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목사들이 헌신하고 교회가 헌신하고 이러면서 지역을 바꾼 그런 예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모여서 거기서 권력을 만들고 힘을 만들고 이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공적 가치를 가지고 이 사회나 우리 교회가 함께해서 뭔가 해야 할 바들을 찾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모습의 실제적인 모습을 정말 작은 단위인 동단위에서 더 나아가서 구단위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더 발전되면 한국교회의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단 일치운동에도 도움되겠군요. 그렇게 하면 예. 교파를 초월한 모임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주. 끝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은 좀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교회주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개교회주의는 기본적으로 개교회의 바벨탑쌓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극복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당은 직영점이고 절은 프랜차이즈고 교회는 자영업자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가 그렇게 조롱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교회는 각자 도생하는 곳이구나. 모든 교회들이 각자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성장한 교회는 성장하지 못한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성장했다. 우리 목회 프로그램은 이렇게 해서 성장했다. 배우러 와라. 이런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저는 복음의 가장 큰 장애일 뿐만 아니라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한몸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교회로 돌아가서 교회를 끝까지 우리가 부여잡고 마지막 날까지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같이 이루어가고 또 교회끼리 서로 어깨 동무하면서 이 땅을 향해서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드는 것, 그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아, 결국 개교회주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개교회주의에서 내가 교회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 하나가 아니라 나가 바로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른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 요즘같이 이렇게 유튜브 시대까지 이렇게 이루고 나면 정말 각 곳에서 말씀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형태인데 과연 이게 올바른 진리가 제대로 전파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수많은 이단들을 배출을 해내고 반사회적인 문제도 일으키고 뭐 이랬던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교단의 통제력이 없다면 각 교회가 거기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 개교회 중심주의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삼위일체를 묵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동등하면서 하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역교회와 공교회는 이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동등하면서 그러나 자유롭고 평등하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러나 동시에 공교회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진리고 교회의 올바른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안재경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좀 생각이 되는데요. 개교회가 문제지만 그러나 또 개교회가 가장 중요하고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 오늘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말씀입니다. 코로나19가 드러낸 교회의 위기와 당면 과제들을 짚어보는 포스트 코로나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오늘은 개교회주의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봤습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지체를 돌보지 않는 내 교회만 생각하는 개교회주의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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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